태백산맥 33회입니다. 굿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길다금에 쓸 작은 꽃상여의 네 기둥에 노란 붕어를 매다는 것으로 소화는 굿 준비를 모두 끝냈다. 들몰댁 고생어 쉬었소. 소화는 밝으면서 잔잔한 웃음을 지으며 들몰댁을 바라보았다. 아니구만이라. 지야 무신. 기자님이 다 애쓰셨제라. 색색의 종이 조각들을 치우던 들몰댁은 쑥스러워하며 눈길을 피했다. 그녀의 얼굴에도 밝은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길라미가 안직도 서운해 올란지 모르겄소. 그 고마운 맘을 그리 무질러 불었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영 맘에 걸리오. 소아가 생각에 잠기며 나지막하게 말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게라? 다 지 전정 생각하시는 짚은 마음으로 허신 일인디라. 기자님이 그리 짚은 마음으로 지 자석들 대여주신께 지가 얼마나 고마운지. 들몰댁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손을 코로 가져갔다. 지전이며 지와 등 속으로 준비물에는 한지를 가위질하는 일이 많았다. 무엇이든 만들기를 즐기는 손재주 좋은 길라미는 그 일을 돕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소아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사내 아이에게 무당이나 굿이 너무 친숙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어렸을 적에 예사롭게 넘긴 보배움이 장성한 다음에 잘못될까봐 저어했던 것이다. 후제 커서 장원일 해야 할 남자는 어려서부터 요런 짜잔한 일에 손대는 것이 아닌 법이다. 소아는 일부러 엄하게 꾸짖었다. 평소에 꼭 살붙이처럼 따르는 그 아이의 정어린 눈이 가슴을 싸하게 만들었지만 애써 고개를 돌렸던 것이다. 들몰 때 고너들어도 술도가 집잠 댕겨 오실라요? 여그 일이 다 마금되었다고 알리고 거그 일 단돌이 영축 없이 허라고 새참으로 일러두는 것이 좋겠소. 큰일 앞에 놓고 맘들만 바삐 두세두세 허다 보면 빠치는 것이 더러 있는 법이요. 소아는 그 생김과 나이에 걸맞지 않게 침착하고 무거웠다. 평소에 그녀와는 꽤나 다른 모습이었다. 큰 구슬 앞두고 생긴 편화였다. 야, 핑허니 가서 말씀 전하겠구만이라. 무신 딴 말씀은 없으신게라. 금매 떡이나 잠 푸지게 혀서 여그저그 널리 돌렸으면 좋겠는디 너무 실인심 혔은께요. 근디 그 말을 혀야 좋을란지 어쩔란지 모르겄소. 알겠구만이라. 지가 유령지게 그 말을 전하겠구만이라. 댕기 오겠구만이라. 찬찬하니 댕기시오. 소아는 사르르 눈을 내리감았다. 그녀의 얼굴은 발그레한 화색이 맑은 살 속으로부터 돋아오르고 있었다.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얼굴은 생생한 탄력과 싱그러운 아름다움을 담고 안온하게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도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은 항시 기다림으로 출렁이고 있었고 마음은 지향 없는 길을 헤매어 산을 굽이굽이 넘고 하늘 끝 그 멀리에 이르고 있었다. 마음은 수만 가닥이 되어 당신을 찾아 더듬고 가닥가닥 나뉘고 쪼개지는 마음 하나로 묶으려 하나 내 뜻으로 이루어질 일 아니고 당신 오시며 거두어 오실 길 잃은 마음입니다. 내키지 않았던 이번 굿을 받아들였던 것도 순전히 그분의 아버지였던 까닭이었다. 처음에 나간댁에 찾아왔을 때는 말도 다 듣기 전에 퇴하고 말았던 것이다. 보소, 밤마동 그 양반이 그 험한 꼴로 찾아와서나 사람을 괴롭히는 뒤 나를 잠 살려주소. 그리 흉언 죽음을 했으니 어찌 이승에 한이 웃겄는가. 그 한을 풀어줘야
고의 저승으로 갈 것이 아니겄는가? 이 애원에도 소아는 고개를 저었다. 자네가 지낸 일로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갑는디 그때 나가 잠시 잠깐 마음 잘못 묵었던 거 신령님 전에 사죄하고 자네하고 헌 약조도 어김없이 지키지 아니었던가? 자네가 하소비를 보더라도 어찌 이럴 수가 있겄는가? 망자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소비 아버지란 말이시. 하소비 아버지. 이 말 앞에서 소아는 마음에 걸었던 빗장을 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처음부터 그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마음의 빗장을 흔드는 것을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었던 것인데 결국 그 말까지 듣게 되자 더는 고개를 저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49제의 씻김굿을 하기로 한 것이다. 소아 씨 계신가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이 선생님, 계셨군요. 일이 바쁘지 않으세요? 이지숙이 방에 눈길을 보내며 웃음 지었다. 그녀가 구슬한다는 걸 알고 있음을 소아는 직감했다. 다 끝냈구만요. 들어오시시오. 소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한쪽으로 비켜섰다. 정현동 씨네 구슬하는 모양이지요? 이지숙이 앉으며 친근한 웃음을 지었다. 흉사라서 구슬 허겄다는 마요. 시킴 구시겠죠? 어찌 그런 것까지 아신단가요? 소아의 큰 눈이 더 커졌다. 조선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요. 너무 흉악한 꼴로 죽은 데다가 초상도 마당에서 치렀으니 유족들이야 당연히 구슬을 하고 싶겠죠. 생전에 정 사장님도 구슬 좋아했구만요. 무심코 말을 해놓고 소아는 금방 실없는 소리를 한 자신을 나무랐다. 망자를 놓고 할 소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이재숙은 검지 손가락을 입술로 물며 생각하는 얼굴이 되었다. 소아는 등줄기가 꼿꼿해지는 긴장을 느꼈다. 그 중에 망자의 혼을 불러 가족에게 망자의 소원인가 뜻을 전하는 대목이 있지요? 예, 손대잡이라고 허능마요. 그래요, 손대잡이. 신우대가 막 떨리지요? 그때 말해요. 단골은 자기 정신이 없이 망령이 시키는 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가요? 어찌 그러시는디요? 사르르 냉기가 도는 얼굴로 소아가 반문했다. 이재숙은 소아의 거부를 강하게 느꼈다. 불가침을 향한 어렵고 위험한 질문인 것을 다시 확인하며 이재숙은 다음 말을 서둘렀다. 제가 하는 말은 그 내용을 알자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그걸 물은 거예요. 그 부탁은 다름이 아니라 만약 소아 씨가 어느 한 대목이라도 뜻대로 할 수 있다면 정 사장이 이번에 바닷물을 채우려고 했던 논들을 그대로 뒀다가 농지개혁 때 자기들에게 넘겨주라는 내용의 말을 끼워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가족들이 망자의 말인데 안 들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 논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그마치 2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족이 딴 사람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버리거나 사방으로 처분해버리면 지금 소작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 되겠어요? 소아 씨도 아다시피 그 논 때문에 지금 12사람이 잡혀들어가 있잖아요. 진작에 그 말씀부터 하실 일이제라. 지가 어찌게든지 협오도록 하겠구만요. 소아 씨, 잘 좀 부탁드려요. 이지숙은 의미 깊은 눈길로 소아를 쳐다보며 그 손등에 손을 보겠다. 그려라. 암에 그 일은 그분이 허구잡아 허는 일을 깨라. 소아는 정화섭의 채취를 물끈 냄새 맡고 있었다. 정현동의 굿상은 왼쪽 끝이었는데 병풍에는 지방만 붙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한지를 오려서 사람 형상을 만든 넉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옥색 모본단으로 지은 남자 한복이
발목에 하얀 버선까지 매달고 병풍에 걸쳐져 있었다. 그들 앞에는 북, 장구, 징, 아쟁 같은 악기가 줄맞춰 놓여 있었다. 참말로 이쁘신. 쾌자를 안 걸친 게로 훨씬 이쁜 것 아니라고? 쾌자 걸치면 걸친 대로 또 이쁘겄제? 동백꽃 맨치로? 쪼깐 선무당 맨키로 베서 다리겄제만? 하몬, 지대로 된 단골래가 쾌자 걸치고 솔레발 쳐서야 되간디? 군맛 떨어지게? 참말이제 무당해묻기 아깝게 꽃맨키로 이쁘시? 자기야기 저리 이쁠란가? 아니시, 자기야기야 너무 야하고 멋있다냐? 저리 깨끔하고 복시럽게 생긴 꽃 안 있더라고잉. 대웅전 앞에 핀 수국이시? 왔다, 용케도 찍어내네 왜? 송아는 하얀 모본단 치마저고리 차림이었고 저고리 섭 소매깃 구름을 남색으로 받치고 있었다. 하얀 모본단의 우아한 색조 속에서 남색은 유난히 두드러져 보이며 소아의 얼굴을 떠받치고 있었다. 소아는 굿상을 향해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징을 왼손으로 받쳐잡고 징채를 오른손에 들었다. 굿의 시작을 하려는 안당이었다. 풍악의 전주가 울리면서 소아가 징을 가볍게 가볍게 두들기며 가락에 실은 주문이 시작되었다. 장구, 피리, 북, 아쟁이 반주를 하는 가운데 징이 동동 동동동 울리며 소아의 주문이 가락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소리가 심히 좋네. 하몬 젊은디. 말도 멍청하니 봤네. 젊다고 다 소리가 심지간디. 왔다 기도 복네. 소리 심 알라면 당어 멀었어. 제석구 짜면아 가야 지대로 알아지게. 식긴국 열두거리 중에서 안단거리 허는 소리 듣고 심 좋다는 소리 나 생전 처음 듣는 소리시? 어허 애지간이 넘어가제 어찌 그리 집어 듣고 그려? 두 남자가 시비하고 있었다. 질잠 티우시오 질. 어떤 여자가 대문 쪽으로 선 사람들을 해치고 있었다. 손에 흰 고무신을 든 들몰대기였다. 어째 쫄로 갈까? 젊은 여자가 말했고 혼 맞이올란 것이제. 좀 더 나이 먹은 여자가 말했다. 혼 맞이라? 이 집 망자가 어찌 죽었는지 몰라? 집 밖에서 객사였으니 혼이 공중에 떠덤스로 집으로 못 들어온 게 단골이 질티워 맞아들이야 굿이 될 거 아니겠어? 오늘 굿에서 저것이 지일로 중헌 대목 아닌갑네? 맞소? 인자 알아묻겠소? 대문 밖에서 소아의 가락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아까보다 흐름의 폭이 넓어지고 음색이 진해져 있었다. 소아는 튀어있는 길을 따라 조용조용 걸어들어와 덕석으로 올라섰다. 뒤따르던 들몰대기 흰 고무신을 재빨리 집어들었다.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우르르 사태를 이루었다. 소아는 제비들 쪽에 자리 잡고 조무가 굿상 앞으로 나섰다. 살이 오른 몸피에 얼굴이 펑퍼짐한 조무는 손대속 구리에 담아두었던 지전을 들고 가벼운 몸짓을 시작했다. 하나하나의 정성들인 가위질을 해서 돈을 상징한 수십 가닥의 지전 묶음은 작은 움직임에도 긴 꼬리들을 제각기 예민하게 흔들고 떨었다. 으쩌끄 나와 정작 장자가 없으니? 한 여자가 혀를 찼다. 장례 때도 장자 배웅 못 받았는디 뭐? 그것이 다 정사장 팔자제? 장구가 세워져 덕석의 가운데 놓여졌다. 혼대가 장구의 숯바줄 부전에 끼워져 있었다. 소아가 나와 장구를 왼손으로 살짝 들고 징채로 가볍게 두들기며 가락을 시작했다. 제비들의 반주가 없이 단골 혼자서 하는 손님 굿이었다. 왔다. 저 이쁜 인물의 저 조신은 춤솜씨 봐라. 참말로 기맥히다. 지금부턴 그리 탐복커들 말어. 이따가 재석굿이 나오면 어쩌려고 그려? 저것이야 맛배기제. 맛배기. 이 사람이 춤 볼지 뭘 안단가? 저는 사르르 내려가면 인물 보고 환장이제. 이놈아 거저 뚫린 군형이라고 막 내질르면 다 말인지 알아? 이놈이 벼락 맞으려고 군날 단골님 놓고 무신 잡소리여.
이지숙은 소아에게 눈길을 모은 채 남자들의 말에 웃음 지었다. 여자의 눈으로도 소아는 탐나도록 신비롭고 고왔다. 소아는 어느새 치장을 달리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에는 한지 꽃가를 쓰고 반소매 얇은 장삼을 입은 위에 금박의 부적이 줄줄이 찍힌 손바닥 너비의 빨간 띠를 오른쪽 어깨로부터 왼쪽 아래로 어찌게 두르고 있었다. 굿을 주관할 재석님을 인도하여 모시는 재석굿의 시작이었다. 서장이 끝나고 본굿으로 넘어오고 있었다. 지전을 두 손에 든 소아는 제비들의 반주를 받으며 전보다 더 고조된 가락을 뽑기 시작했다. 저 맑음시로도 특지고 산란기림스로도 짚은 저 소리 보소. 여자 노인네가 고개 장단을 맞추며 그윽한 얼굴이었다. 그 인물의 그 소리, 재성님이 홀가닥 반에 걸음이 바쁘시겄소? 옆에 노인네가 받았다. 아서, 아서, 재성님 귀가 얼마나 볼따고? 먼저 노인네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다. 가락을 마친 소아의 춤이 시작되었다. 손님 굿에서보다 한결 다양해지고 폭넓고 빠른 동작이었다. 소아가 굿상에서 명태를 들고 춤 사이와 함께 가락을 읊어나가며 병풍에 붙은 지방을 차례로 떼내 소지를 했다. 흠양 넉넉히 하셨으니 조상님들은 먼저 가시라는 대목이었다. 그 대목이 다 끝나자 병풍 뒤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긴 작대기 끝에 칼을 매달아 굿상에 과일이며 떡을 찍어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일이나 떡은 그 무게 때문에 반쯤 올라가다가 떨어져 내리기 일쑤였다. 성공을 해서 떡이나 과일을 갖게 된 사람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소아는 액맥이상에서 노쇠주발 두 개를 양손에 들었다. 굿주의 자손들에게 미칠 액을 맞고 살펴달라는 액맥이 굿이었다. 쌀이 소복하게 담긴 주발 가운데 초가 꽂혔고 초를 감싸고 아들들의 나이만큼 감긴 실타래와 돈이 끼워져 있었다. 실타래의 크기로 보아 소아의 오른손에 들린 것이 정화섭이었다. 소아는 겉으로는 막힘없이 굿을 해나가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정화섭의 액매기를 따로 하고 있었다. 마그소사, 마그소사, 온갖 액을 마그소사, 구의 길랑 털어내고 신액대액 마그소사, 정시장손 가는 길에 천중광이 다 비치어 신액대액 마그소사. 소아는 목이 메어옴을 느꼈다. 줄기차게 노랫가락으로 주문을 외고 쉼없이 춤을 춰가며 그 긴 예식을 지치는 기색 하나 없이 치러내고 있는 소아를 지켜보며 이지숙은 오히려 자기가 지칠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쌀이 수북하게 쌓인 소쿠리 가운데 혼대가 꽂혀 있었다. 혼대를 나간때기 조심스럽게 잡았다. 망자의 혼이 혼대를 타고 내리면 혼대를 잡은 사람의 손이 떨리고 망자는 무당의 입을 빌려 소원을 말하는 손대잡이였다. 지전다발이 혼대를 감싸돌고 나갓댁을 휩싸고 돌며 바람을 일으켰다. 그 바람을 타고 주문이 흘렀다. 나갓댁의 손이 조금씩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지전다발은 더욱 격렬하게 바람을 일으켰고 나간댁의 팔도 따라서 심하게 떨려댔다. 임자, 임자, 나가왔네. 임자 보러 나가왔네. 엄동설한 설안풍에 오도가도 못험스로 망망창공 떠도는 뒤 임자가 불러 요리 왔네. 이승이별 하였으면 저승길로 가야는디. 내가 어째 망망창공 울고 울고 떠도는지 그 연유사 임자 알제. 그 연유를 못 부르면 이내 몸은 영겁도록 불만귀신 못 면하니 임자가 풀어주소. 말씀하시시오. 말씀하시시오. 무슨 말이든 다 들을 띵께 싸게 싸게 말씀하시시오. 팔을 무섭게 떨어대는 나간댁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애타게 말했다. 웜에 용하게도 용한 거? 저 눈 깜짝할세 신내리게 하는 것 좀 보소. 아니시, 그것보담도 저 목청 잠 들어보소. 용축 없이 정사장 아니라고? 여자들은 끼리끼리 속달거렸다. 듣소, 듣소, 내 말 듣소. 이내 몸이 죽어서도 저승길이 맥혀서나 암흑천지 망망창공.
끝도 없이 떠도는 건 낯에 찍힌 비명행사 그 까닭이 아니라네. 임자 임자 내 말 듣소. 듣고 나서 명심하고 명심여서 실행해야 이내 몸이 죄에 면여서 옥황상제 아련하고 왕생극락 원푼다네. 싸게 싸게 말씀하시오. 싸게 싸게. 나가 죽은 그 연고가 나가 지은 죄업인디 그 죄업을 안 풀면은 왕생극락 못 이루네. 임자 임자 내 말 듣소. 염전을란 그 놈뱀이 처분 말고 두었다가 농지개어 허거들랑 자기한테 넘겨주소. 그 죄업을 풀어야만 왕생극락 이루는디 임자 맘은 어쩌는가. 나 소원을 들을란가. 하모니라 10분도 약조 어제라. 고맙고도 또 고맙네. 그 약조가 지켜지면 이내 몸은 죄 없이 있고 왕생극락 할 것이네. 영감 나간댁은 벌떡 일어서며 두 팔을 뻗쳐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고 영감 흐느끼며 허물어지듯 덕석 위에 쓰러졌다. 이지숙은 아린 입술을 지그시 물며 긴 숨을 내쉬었다. 꼼짝을 하지 않고 망자의 소리에 귀를 모으고 있던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했다. 지전이 불부터 타고 넉전이 타고 망자의 옷이 타고 꽃상여가 타고 그 불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별빛들이 멀고 먼 어두운 하늘을 우러르고 홀로선 소하는 징징징을 울려대고 있었다. 굿을 마감하는 종천맥이었다. 떡을 나눠받느라고 사람들이 일으키는 소란의 한 구석에서 이지숙은 먼발치로 소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 고운 여자가 간직하고 있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은 무엇일까? 내가 혁명에 쏟는 열정과 어떻게 다를까? 혁명이 성취된 땅에서 혁명은 저 여자가 담당하고 있는 목가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의 질문에 이지숙은 멋쩍게 웃었다. 무슨 까닭인지 소화를 아는 채 할 수가 없었다. 이지숙은 소아가 일을 끝내고 돌아서는 것을 기다려 그 집 대문을 바삐 벗어났다. 굿을 치른 이틀 뒤였다. 소아는 이지숙과 마주 앉았다가 의외의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그들은 저 그 삼구에 사는 사람들인디라. 요번참에 굿포리를 자려주신 덕분에 살아나게 된 그 논 붙이고 있는 자긴돌이구만이라. 소아와 이지숙의 눈이 순간적으로 마주쳤다. 어저께 차 저녁참에 그 소문이 마실에 퍼졌는디 하도 요상시럽고 얄궂어서 니나 나나 밑돌 못하는디 쌩쌩한 논을 염전 망글겄다고 나선 그 독하고 징한 인종이 아무리 불지옥 못면하게 행편이 똥줄타게 급해졌다 여도 그리 손바닥 뒤집댔기 회개한 거이 요상시럽고 서로 이승에서 욕심 많던 그 인종이 저승에 가서도 왕생 극락할 욕심으로 그리 사설을 깠다여도 그 옆편 내가 그 말을 그대로 지키겄다고 약조였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얄궂더라 그것이구만이라. 그리어서 헛수문이라도 종께 알아나보자 하고 뜻이 맺어 맴매치 읍내로 나가 알아본께 웠다 그것이 참말 아니더란가요? 살판난 자긴들이 한바탕 얼씨구야를 하고 나서 지정신들 체례갖고 그것이 대체 어찌된 연고인지를 대작대작 생각해 본께로 그것이 바로 신통력 신기로 소문 짜온 우리 단골님이 그 신통력으로 그런 인정도 회개하게 맹그시고 그 마늘에도 계시목에 굿풀이를 잘 해주신 덕분이란 것을 알게 되었구만이라.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음덕값을 지런 막연하고 글타고 모른 짓기 입 닦아부는 것도 사람들이가 아니라서 저그들끼리 쪼까안서 쌀 추렴여서 떡 한시로 해갖고 요리에 찾아뵙구만요. 앞으로 나선 남자가 연습이라도 하고 온 듯 줄줄이 엮어댔다. 그 남자의 뒤로는 내 남자가 하나같이 손을 앞으로 모아잡고 서 있었고 그 앞에 받쳐진 지게에는 커다란 시루가 올려져 있었다. 뭘라고 떡거정? 얼굴이 붉어진 소아는 민망해하며 이지숙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기분 좋은 얼굴인 이지숙은 수아를 빤히 쳐다보며 그저 웃음만 짓고 있었다. 저 서로가 마음이면 되는 것이제. 살림 살기 애로운 형편에 떡은 뭘라고 해보시고 그러신단가요? 지하 묵을 입도 많지 않고 헌께
그냥 가져가서 아거들한테 갈라먹이시오. 지야 묵은 것이나 매일반인께요. 수아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고매, 그것이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단가요? 절집하고 단골레집서 부직갱이 하나락도 집어내서는 10년 재수에 흉낀다는 건 모르시기는 안컸째라? 단골집 물 안에 들어온 물건이야 응당 단골집 것인께 지그더리야 10년 재수 생각해서라도 그리 못하겠구만이라. 남자는 능란하게 말을 받아내고는 아, 못더라고 섰냐? 싸게 떡시로 조금 말래다가 안 내려놓고 뒤에다 대고 버럭 소리쳤다. 받아두는 수밖에 없구만요. 들몰댁 아그들 먹일 만치 남겨놓고 선생님이 가져가셔서 야 학생들한테 먹이면 어쩌겠는가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까지 마음 써줘서 고마워요. 이지숙은 반가움을 표하고는 눈길을 밖으로 돌렸다. 저는 야학선생 이지숙이라고 합니다. 아저씨들께서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아니구만이라. 지는 알아뵙구만요. 지 자식놈을 결자주시는데 진작에 인사 못 엽죽고 여기서 불시에 뵌게 면목이 없어서 그냥 모른치기 하고 있었구만요. 용서하시시오. 한 남자가 허리를 구부렸다. 아, 그러세요? 학생 이름이 뭔가요? 야, 지가 지점동의 애비구만요. 네, 점동이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합니다. 아이쿠매, 그 멍청한 자석을 그리 말씀해 주시니 참말로 황송스럽구만요. 그 남자는 금방 얼굴이 환해지는 웃음을 담으며 또 허리를 굽혔다. 선생님, 무신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아니었는가요? 처음에 남자가 눈치 빠르게 말했다. 네, 한 가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혹시 정사상 문제로 잡혀 들어간 분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 해서요. 야, 집집마동 면회를 왔다 갔다 언께 소식이야 듣는디 사람이 죽어 풀어놓은 게 법을 피할 방도도 없고 옆에만 섰던 사람들까지 싹 다 살인죄인으로 몰린 것은 복동에 죽을 일이고 재판만 기들리고 있는데 그것이 깝깝한 일이제라. 돈이 있으니 변호사를 대겄는가요? 배운 것이 있으니 손수 나서 법을 따지겄는가요? 옆에서 보기만 허자도 잔뜩 심이 들고 한숨만 나온다니께요. 혹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오늘 떡을 해오는 것처럼 서로 의견을 모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글씨요, 그러들 못 였구만요. 남자는 기가 죽으며 말을 어물거렸다. 제 생각으론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작을 이를 염려 없이 농지 개혁을 받게 된 건 여기 단골님 덕이 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골님이 그런 좋은 굿풀이를 할 수 있게 된 건 정서장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잡혀 들어간 12분이 없었으면 여러분들께 오늘과 같은 기쁜 날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분은 정사장을 그냥 죽인 살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신 싸우다가 감옥에 갇힌 여러분들의 은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찌 여기에 떡을 해오는 것처럼 은인들을 구해낼 힘은 합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듣고 본게 지그들이 사람이 아니구먼요. 지그들이 소견이 짧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그 말씀이 가슴을 찡허니 찌르고만이라. 선사님 말씀대로 당장 이럴 꾸밀 것인께 선사님께서도 뒤를 좀 봐주시면 좋겠구만요. 남자의 태도는 사뭇 진지했다. 네, 아주 잘 생각하셨어요. 저는 얼마든지 돕겠어요. 고맙구만이라. 그러면 지그는 이만 물러가겠구만요. 이지숙은 또 하나의 성취감을 맛보며 남자들의 뒷모습에 눈길을 받고 있었다. 또 좋은 일 하나 더 보태셨구만요. 선생님 마음은 어찌 그리 놈 위하는 뒤로만 열렸는지 모르겠구만요. 수아의 조용한 말이었다. 남을 위하긴요.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틀린 것을 바르게 잡으며 사는 것이 사람으로 제대로 사는 거라는 생각에서 하는 작은 일인 뿐인걸요. 어찌 그것이 작은 일이단가요? 신상에서 지일로 하기 힘든 일이겠지요.
소아 씨는 저보다 훨씬 더 남을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그날 굿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신 그런 말씨멀, 지는 선생님을 가차이 험서부터 요런저런 생각을 많이 되작이게 됐구만요. 어찌 넘만 위하는 일에 저리 열성일끄나? 어쩌면 저런 마음이 무거지는고? 나가 언제 저래본 일이 있는가? 나가 헛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선생님은 관음보살 현신맹키로 높아배고 지는 지 혼자만 배불리고 사는 벌거진맹키로 천해배고 그럭마요. 어찌 그런 귀한 마음이 무거지는 것인지 좌익을 하면 그리 되는가요? 이번 굿을 치르고 나서 그런 생각을 더욱 구체적으로 하게 된 소아는 숨김없이 마음을 털어놓았다. 소아 씨와 저는 조금치도 차이가 나지 않게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번 굿에서 제 부탁을 들어준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것은 무당이 뭐지? 소아 씨, 스스로를 자꾸 그렇게 낮춰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사람의 직업을 차별하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전사들 중에 단골의 아들이나 백정의 아들이 얼마나 많고 그들이 또 얼마나 당당하게 투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천대와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열성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소아 씨는 자각에 따라 벌써 그 일을 해냈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면 됩니다. 소아 씨의 그런 자각적 행동을 알면 정하섭 씨도 아주 반가워하고 기뻐할 겁니다. 이지숙은 일부러 정하섭을 연결시켰다. 그리고 아직 익숙하지 못할 소아의 감정을 생각해서 동지나 동무라는 호칭을 피했다. 소아의 얼굴은 금방 빨갛게 물들며 고개를 떨구었다. 소아가 정하섭을 얼마나 마음에 깊이 담고 있는지를 이지숙은 여자로서 직감할 수 있었다. 내가 안창민을 놓고 저럴 수가 있는가? 이지숙은 고개를 저었다. 소아가 품은 농도에는 비교가 될 것 같지 않았다. 들물댁은 무슨 볼일이 있어서 친정일 갔나요? 이지숙은 화제를 바꾸었다. 친정에 우환이 생겼는디 들물댁 심으러야 어쩔 방도가 없는 일이기년 해도 굿이 끝나고 해서 댕겨오라고 했구만요. 무슨 우환인가요? 큰께 두어 달 전에 지주들이 논 뒤로 빼돌리는 것 막자고 들몰 자긴 수백 명이 들고 일어난 것 선생님도 아시제라? 예, 알지요. 그 일에 친정동상이 주동원죄를 쓰고 순천으로 넘어갔구만요. 그렇군요. 그 사람들 속에 들몰댁 동생도 끼어 있었군요. 이지숙으로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다. 사우가 그런디다가 아들거정 그리 대고 본께 친정엄니 애태우는 것이 예사가 아닌 모양이더만요. 그 일이 어찌 될란지 선생님은 뭘 잠 아시고 계신가요? 정하섭에 대한 감정이 다 사그라진 소아의 얼굴에는 이제 걱정이 가득했다. 너무 걱정들 안 해도 괜찮을 거예요. 좌익을 한 것도 아니고 소작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일이니까 아마 얼마 안가 풀려나게 될 겁니다. 큰 벌을 줄 수 없는 억지로 만들어낸 죄니까요.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전화기를 잡은 백남식은 구두발로 마루장을 굴러대며 목을 찢어대고 있었다. 요런 병신 같은 새끼야. 한 놈도 아니고 세 놈씩이나 행방불명이라니. 너희 새끼 그게 말이라고 아가리 놀려대는 거야? 당장 찾아내, 당장! 5시간 이상 수색을 했지만 못 찾아서 이렇게. 이 새끼야, 아가리 닥치라니까! 너 맞박에 바람구멍 뚫리고 싶지 않으면 그 새끼들을 꼭 찾아내. 그렇지 않으면 넌 당장 총살이야. 총살! 개엄마에서 부하를 세 놈씩이나 잃어먹는 너 같은 새낀 직결 처분이다. 내일 아침까지 다시 보고해. 백남식은 전화통이 깨져라 하고 수화기를 난폭하게 걸고는 숨을 헐떡거렸다. 이거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기껏 병력 보충을 받아놓고 작전 개시를 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재수없다는 생각과 함께 중사가 앞에 있다면 당장 싸죽이고 말 것만 같았다.
말이 행방불명이지 5시간 동안이나 그 좁은 바닥을 뒤졌는데도 찾지 못했다면 그건 분명 계획적인 탈영이었다. 탈영이라면 그놈들이 어디로 갔을까? 백남식은 이 대목에서 암담해졌다. 좌익의식을 가진 자, 좌익 성향을 가진 자를 골라내기 위한 사병들의 동태 파악과 좌익 세력 침투를 막아야 하는 건 작전에 앞서서 상하급 지휘관들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그런데 세 명이 무기를 가진 채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적에게로 넘어가 이쪽을 공격하게 된다면 병력 보충을 받지 못할 경우 이쪽의 손실은 6명, 거의 일개 분대를 잃게 되는 셈이었다. 이런 계산을 할수록 백남식은 속이 뒤집어지고 있었다. 또 무슨 사고입니까? 권서장이 백남식의 눈치를 살피며 들어섰다. 이거 참 골치 아픈 일이 생겼소. 조성에서 세 놈이 탈영을 한 모양이오. 세 명씩이나? 권서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5시간을 뒤져도 못 찾았다는데 어찌 됐을 것 같소? 글쎄요. 집단 행동인 걸 보니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군요. 권서장은 신경 써서 자극적인 말을 피했다. 서장님 생각도 그렇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새끼들이 여태까지 숨죽이고 박혀있다가 본격적인 작전이 개시될 눈치를 채고 적진으로 내뺀 겁니다. 요런 찢어 죽일 새끼들. 백남식은 두 눈에 세모진 각을 세우며 빠드드득 이빨을 갈아붙였다. 권서장은 이 끝도 없는 진흙구덩이 같은 현실에 현기증을 느끼며 돌아섰다. 그들 두 사람의 예측대로 부대를 이탈한 세 명은 조성체 고판도로의 선을 따라 주월산을 넘었다. 세 사람 중에 둘은 작년 12월에 염상진이 유로를 장악하고 첫 번째 조성을 공격했을 때 염상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염상진의 명령에 따라 다시 부대 안에 잠적했고 그 선은 오판돌과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1년 동안 오판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다가 노출 위험에 직면해 긴급 조치를 요구했고 오판돌은 부대 탈출을 지시했다. 위원장 동무, 새 동지 한동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한동일 동무, 어서 오시오. 선을 통해 보고받고는 기들리고 있었소. 오판돌이 힘차게 손을 내밀었다. 앳된 얼굴에 한동일이 왼손으로 팔을 받치며 오른손을 내밀었다. 한동무는 집이 어디고 몇 살 묵었소? 집은 해남이고 심을 두 살이구만요. 장계는 갔소? 안직. 집안 어른은 뭘 오시오? 농세꾼인디요. 아, 전사로서 아주 찍어낼 절편이오. 앞으로 한꾼의 피나는 투쟁을 해봅시다. 한동무. 열성으로 허겁구만요. 그때서야 오판돌은 한동일의 손을 놓았다. 오판돌의 힘이 넘치는 악수는 이미 부대 안에서 유명했다. 그의 악수를 제일 질색하는 사람이 안창민이었다. 그렇다고 악수를 마다할 수도 없는 일이라서 안창민은 그의 얼굴만 보면 미리 심호흡을 하며 손과 팔에 힘을 모았다. 그러나 손이 작은 안창민으로서는 매번 손이 구겨지는 기분을 떼칠 수가 없었다. 오동무, 투쟁할 기운을 악수할 때 다 써버리는 것 아뇨? 이해룡의 가시밭길 말에도 오판돌은 전혀 그 버릇을 고칠 눈치가 아니었다. 악수야, 반가운 정 나누자고 하는 것인디. 그리 짱짱언니 잡고 짤짤 흔들어야 시원하지. 헐렁허니 잡고 손바닥에 닿는지 안 닿는지도 모르게 하고 많은 악수가 무신 악수띠요? 그러려면 허들 말아야지. 오판돌의 말에 찬동하는 것은 하대치였고 염상진은 그저 웃기만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가 하는 악수는 바로 독립군 악수였던 것이다. 생사를 걸고 싸우다가 다시 만나게 된 독립군들은 서로 반가움을 이기지 못해 그런 식으로 열렬한 악수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도당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유로를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창민의 첫 마디에 세 사람은 긴장했고 이는 앞으로의 투쟁 방법이 전면적으로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당분간 생산력이 중단된 해방구를 지키기보다는 적이 유발시킨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이 결정한 바는 첫째, 군당 전 지역의 사수,
둘째, 효과적 투쟁을 위한 읍면당 단위의 독립투쟁입니다. 이 원칙 아래 지금부터 우리 군당의 투쟁 조직을 의논하고자 합니다. 그는 하대치 이해룡 우판도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백남식이 휘하의 200명 병력과 각 읍면의 경찰 청년단 병력까지 총동원해서 별교와 보성 양쪽에서 유로에 대한 협공작전을 개시한 것은 북서풍이 강하게 몰아치는 12월 18일이었다. 나의 작전에는 후퇴가 없다. 일단 작전이 시작되면 전진이 있을 뿐이다. 오늘 우리는 무조건 전진만 한다. 명령 없이 적에게 등을 보이고 후퇴하는 자는 가차 없이 즉결 처분이다. 단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워 오늘 우리는 반드시 유로를 점령해야 한다. 오늘 점령하지 못하면 점령할 때까지 산에서 버틸 것이다. 직원들은 단단히 각오하고 작전에 임하도록. 안창민과 하대치는 산등성이 바위 뒤에서 그런 식으로 몰려 올라오는 적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린 총을 쏠 필요도 없겠소? 안창민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금매 말이요? 저리 하늘에다 대고 쏴질러대니 지그 총소리에 지그 귀창 터져나가서 우리가 몇 방 쏘는 소리가 어디 뒤끼기야 허겄는가요? 공연시 아까운 총알이나 허시러제라. 하대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갑시다. 우리 계획을 자기들이 미리 알고 저리 도와주니 우리는 이래저래 이익을 봤소. 안창민이 뒤로 앉은 걸음을 쳤다. 니기럴, 저 꾸라지들 참말로 눈뜨고 못 보겄네. 대포 몇 방만 있으면 저 빙신들한테 팡팡 쏴질러 불었으면 속이 시원하겄네. 하대치가 침을 퇴퇴 뱉으며 뒷걸음질을 했다. 이미 병력을 분산 배치시켜 유로를 비워버린 그들은 적진을 교란시켜 적이 화력이나 소모하게 하면서 뒤로 빠질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백남식의 부대는 긴 공격선에 걸쳐서 아무런 적의 저항도 받지 않고 산등성이를 넘어섰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백남식이 불안한 기색으로 권 서장에게 물었다. 글쎄요. 적들이 무슨 유인작전을 쓰는 걸 아니겠소? 글쎄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작전을 짠 대로 우리 위세에 밀려 다 도망쳐 버린 것 아니겠소? 글쎄요. 권 서장! 말끝마다 글쎄요, 글쎄요가 뭐요 도대체? 이거 죄송합니다. 너무 뜻밖의 상황이라 아무렇게나 판단할 수도 없고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그리 됐습니다. 좋소. 이것도 저것도 알 수가 없는 형편이니 처음 작전대로 아래 동네까지 밀어붙입시다. 그래서 가로줄서기를 한 군경은 비탈을 내려가면서도 평지의 논밭을 가로지르면서도 총을 갈겨대고 있었다. 웜에 저 총알 아까운 거, 참말로 아까운 거. 하대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만 아까워하고 어서 뜹시다. 저자들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얼마든지 있는 물건입니다. 개선을 아녀봤은께 똑 떨어지게야 몰르겠지만 좌우당한 저 총알 한 개 값이 보리쌀 한 대박 값이야 넘을 것이구만요. 저것이 결국은 다 인민의 핀디? 저리 헛방질로 쏴재끼는 걸 보자니께 속이 뒤집어질라고 하더만요. 그렇지요. 인민의 피지요. 안창민과 하대치는 부하들을 이끌고 총소리만 들볶아 대는 유로를 등졌다. 결국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지석까지 점령하고 나서 백남식은 허탈에 빠졌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창피스러움을 느꼈다. 적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대고 줄기차게 헛총질을 했다는 것은 여러모로 그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쉬쉬해가며 군경 앞에서 끄덕없이 버티고 있는 유로를 모스크바라고 하고 염상진을 작은 스탈린으로 부른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는 심한 모독감과 함께 부글거리는 우라를 참아왔던 것인데 이렇게 속고보니 감정은 더욱 뒤집히고 있었다. 면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몰아내서 운동장에 집결시키시오. 여기 사람들은 빨갱이와 오래 붙어 살았으니까 사상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놈들이 떠나면서 틀림없이 세포를 박았을 테니까 그것도 깨끗하게 색출해내야 하겠소. 빈남식의 비꼬인 감정은 면민들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었다. 사령관님, 제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적에 대한 대비책부터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적이 이렇게 물러가 버린 데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힘이 모자라서 미리 피했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작전을 위한 방법으로 여길 일부러 비웠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요. 나도 그 문제쯤은 다 생각하고 있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작정이니까 빨리 면민들부터 모이게 하시오. 빅남식은 위신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둘러댔다. 그리고 말입니다. 면민들을 다루는데도 강경책보다는 유화책이 어떨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적들은 여길 장악하고 있는 동안 면민들에게 선심 공세를 취했습니다. 적과 함께 살아온 면민들은 모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한데 이때 부드럽게 나가면 오히려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권소장의 말에 뱀낭식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전적인 동의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권소장님의 말씀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민들부터 모이게 합시다. 그런데 남서장은 뭘 하길래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는 거요? 백남식은 보성 쪽에 지휘를 맡은 남인태를 향해 짜증을 부렸다. 면민들을 모이게 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백남식은 권소장과 부대 배치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다. 남인태는 그때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적정도 없는데 왜 이렇게 늦었소? 예상했던 적정이 없을수록 경계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인태는 담배를 빨며 태연하게 응수하고 있었다. 해당 경찰서에선 도대체 뭘 하고 있었소? 끈 하나도 제대로 박아놓지 못하고 말이오. 글쎄요. 내가 벌교를 떠나기 전에는 분명 유로는 빨갱이들 손에 들어가지 않았었고 보성으로 다시 부임해 와서 보니 빨갱이들이 차지하고 있었소. 그래, 남서장한테는 아무 책임도 없다, 그런 말이오? 백남식이 눈에 각을 세웠다. 사실이 그렇지 않소? 끈이라는 거야 전부터 계속 박아져서 움직이는 거지. 갑자기 적 속으로 파고들어 박아지는 건 아니잖소? 됐습니다. 그건 다 지나간 문제입니다. 적들이 무슨 생각으로 여길 미리 떠났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었습니까? 적이 우리와 맞서 싸울 힘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권서장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감정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했다. 나도 지난 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오. 남인태가 얼른 권서장의 말에 동의했다. 백남식은 구겨진 얼굴로 담배만 빨아대고 있었다. 친애하는 면민 여러분, 그동안 좌익들이 등살에 얼마나 고초가 많았습니까? 진작에 좌익들을 몰아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조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이렇게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백남식의 연설은 이런 식으로 겸손하고도 부드럽게 끝났다. 잔뜩 겁질리고 두려움에 차있던 면민들은 그 의외의 연설에 손바닥에 얼얼하도록 박수를 쳐댔다. 그런데 군경의 조사를 앞질러 다음 날로 면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윤삼거를 위시한 지주들이었다. 그들은 제각기 소작인들을 모아놓고 2년치 소작료에 대해서 닥달을 해대고 있었다. 그들의 열기 받친 목소리가 점점 커가면서 소작을 영영 떼겠다, 경찰에 넘기겠다, 살림살이나 집을 빼앗겠다, 동원할 수 있는 공갈이나 협박을 다 동원했지만 소작인들은 기운 빠지고 무표정한 얼굴로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싹 다 좌익들이 가지가 부럽구만이라. 그 말은 안창민이 떠나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말이었다. 여러분, 모든 걸 우리한테 떠넘기십시오. 군경이나 지주들한테 우리가 욕먹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우리한테 떠넘기십시오. 안창민이 면민들에게 남기고 간 말이었다. 어찌할 수가 없게 된 지주들은 마름 닥달에 나섰다. 그러나 마름들의 말도 한결같았다. 마쿠만이라 빨갱이들이 가시려는 대로
다 뭐라 가뿐었구만이라. 마름들은 안창민에게 따로 불려가 들은 말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자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지주들은 백남식을 찾아가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면민들에게 열렬한 박수를 받은 데다가 권소장의 귀띔을 들은 백남식은 아주 그럴듯하게 거절을 하고 말았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재산 문제라 관이 개입할 수 없는 성질 아닙니까? 더구나 거기는 좌익이 오래 진을 친 곳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대민관계를 인상 좋게 해야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상부에서도 특별히 지시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게 된 지주들은 벌교에서 사람들을 몰고 가 집 뒤짐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곡식이 나올 리 없었다. 소작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곡식을 멀찍멀찍 떨어진 장소에다 감춰두고 한두 말씩 가져다 먹고 있었던 것이다. 1월로 접어들면서 산중 추위는 혹독하게 변했다. 거기다가 가을에 준비해서 여러 비트에 보관했던 양식은 이미 바닥나고 없었다. 그리고 군경의 공격은 예상했던 것보다 한결 강하고 적극적이었다. 염상진은 사그라드는 불덩이들을 하염없이 바라본 채 마리담배를 느리게 빨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하시오? 옆에 앉은 남자가 오디로 허벅지를 극적이며 낮은 소리로 물었다. 뭐, 우리 투쟁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 건지를 더듬어 보고 있었지요. 무슨 좋은 방법이 있으시오? 글쎄요, 무슨 방법이 강구되긴 돼야겠는데 이러다간 겨울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야 문제지요잉. 근데 우리 둘이가 생각해도 똑별난 수가 없는데 지리산이나 도당이라고 무신 수가 있겠소? 주문철은 지리산의 투쟁 경험을 가진 사람답게 말했다.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그곳이 더 어려우리라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 시간에 하대치와 안창민은 제석산 상봉 가까운 비트에서 머리를 마주 대하고 있었다. 읍내를 치는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벌교는 한쪽이 객가라 보성하고는 조건이 다르거든요. 더구나 유로의 병력이 있어서 퇴로를 차단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사 헌디 벌교의 병력이 얼마 없은께 번개치기로 치고 빼면 안 될란가요? 자꾸 쬐껴 댕기다 본께 동무들 사기도 처지고 저놈들한테도 씹어 베고 하는디요. 하대치는 그냥 주저 물러앉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해룡이 보성을 한바탕 뒤집어 등 엎은 것처럼 자기도 벌교를 멋들어지게 들쑤셔놓고 싶었던 것이다. 그 이유야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에게 피해를 입히기보다는 우리가 입을 피해부터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적은 우리를 이 겨울 동안에 다 없애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전사라도 지키는 쪽으로 우리 사업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전부 힘을 모아 유로를 다시 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로요? 그거 좋구만이라. 그것이야 우리 땅인께 또 뺏어야지라. 하대치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만족스러운 소웃음을 웃었다. 그의 팽팽하던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염상진 대장님은 어쩌고 계신지 모르겠소. 고생하시겄지라. 지는 사흘 거리로 꿈에서 뵈는구만이라. 잠도 얼마 못 자면서 꿈까지 꾸나요? 금매 말이요. 마누레나 새끼들은 꿈에 안 뵈는디 대장님은 자꾸 뵌단께요. 안창민은 콧등이 찡 울리는 걸 느끼며 고개만 끄덕였다. 며칠이 지나 염상진은 도당의 연락을 받았다. 도당이 장흥 유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었다. 도당의 이동은 상황의 긴박성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염상진은 어금니를 맞물며 휘몰아쳐오는 북풍을 맞바라보고 섰다. 군당 야산대의 세력이 약화되어감에 따라 유럽면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있던 백남식의 부대는 강면으로 분산 배치되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적극작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건 상황 변화에 따른 자신감 때문만이 아니라 상부의 명령이 불길 같았던 것이다. 남 소장님,
아, 나 백남식이요. 그 문제는 어찌 됐소? 아직도 못 정하고 있는 거요? 전화에 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백남식의 어조는 찡그려진 얼굴만큼이나 거칠고 시비 쪼였다. 아,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마땅한 사람을 정해서 그저께 배치시켰소. 전화기에서 울리는 남인태의 목소리에도 어떤 성깔이 묻어 있었다. 그럼 미리 알려줘야 할것 아니오? 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오? 백남식은 남인태의 처사나 현재의 태도에 그만 배알이 뒤틀려서 어조는 더욱 거칠어졌다. 그러면서도 보고라는 말은 신경 써서 피하고 있었다. 그 새끼들이 또 전화선을 절취해 가서 전화가 불통된 걸 몰라서 하는 소리오, 시방? 백남식은 느닷없이 볼때기를 쥐어질린 기분이었다. 이근술이라고 회천면에 근무하던 사람을 옮겼소. 늦었지만 잘 됐소. 근무 철저히 하도록 지시해 주시오. 백남식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바탕 몰아치려던 계획이 빗나가버려 화가 나기도 했고 맥이 빠지기도 했다. 하, 개자석. 지랄하고 염물통 돌리고 자빠졌네. 왔다가 되고 지놈이 잘난치기요, 잘난치기. 지놈이 앞으로 몇 조금이나 가겄다고? 남인태는 화가 나거나 마음이 급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사투리를 내뱉으며 수화기를 내동댕이 쳤다. 그러나 그는 겉마음만 화가 났을 뿐이지 속마음까지 화가 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 일이 얽힌 남모르는 수화를 가슴 뻐근하게 즐겨왔던 것이고 멋모르고 설처되는 백남식 같은 존재를 향해서는 통쾌감까지 만끽하고 있었다. 유로면 지서장 자리를 놓고 보름 남짓한 사이에 거둬들인 옹골찬 수입을 생각하면 남인태는 자다가도 입이 벙긋 벌어질 지경이었다. 서장님, 지발 저를 좀 살려주시시오. 제가 거기서 반란사건 터지기 전부터 근무했으니께 연안으로 보더라도 자리 바꿈을 만치 된디다가 저번참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는데 어찌 또그 징언 지옥으로 들어가겠는가요? 서장님 권한으로 다 되는 일인께 이놈 불사원이 생각하시고 한 분만 살려주시시오. 요건 얼마 안 되는디. 지서장은 품 안에서 종이에 싼 것을 꺼내 어려운 몸짓으로 방바닥에 밀어놓았다. 한눈에 그건 동뭉치였고 그 크기로 보아 예사액수가 아닐 것이 분명했다. 그게 그 난처한 일 아니겠소? 김주임이 가기 싫어하는 것은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라고 가려고 하겠소? 있는 것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고 있는 남인태의 머릿속은 빠른 계산으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우선 생각지도 못했던 돈벌이 기회를 10분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휘하의 면단위 지서장 모두를 한 차례씩 돌려가며 먹이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광양에서 빠져나오느라고 속쓰리게 탕진한 재산을 벌충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을 했으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인사 청탁을 받으며 그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대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김 지서장은 머리를 조아리며 돈뭉치를 남인태 앞으로 조금 더 밀었다. 글쎄 올시다.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이 비상 시국에 이런 인사 청탁이나 하다가 소문이 나는 날에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언이라고 마누라한테도 입을 봉헌 일이구만요. 내가 밤새 생각해 볼 것이니 내일 아침 일찍 와보시오. 고맙구만이라 서장님만 믿겠습니다. 남인태는 곧바로 종이를 찢어발겼다. 돈다발 네 개가 허물어지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짭짭 입맛을 다시며 담배를 빼들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비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지만 일단 딴 마음을 먹은 그의 심사에는 어딘가 미흡한 액수였다. 물론 서장 자리와 지서장 자리는 하늘과 땅 차이이긴 하지만 자신이 쓴 비용에 비하면 너무나 차이가 나 남인태는 슬그머니 화가 치밀려고도 했다. 쌀 다섯 가마니 값이면 적은 돈은 아니다만 요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하나뿐인 모가지 온전하게 보존하려면 그 곱쟁이는 내야 쓸 거이다.
열 가마니씩만 후려내면 자신이 쓴 비용을 벌충하고도 또 그만큼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돈 네다발을 꼼꼼하게 쌌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법인디. 그런 돈으로 도에 어그러지는 일을 허고잡지 않소? 서장이란 자리가 오뇨월 참에 익댔기에서 따낸 자리도 아니겠고. 아이고 서장님 알겠구만요. 무릎 끌어앉은 앉음새를 고치며 김 지서장은 억지 웃음을 지어내고는 지가 생각이 짧았구만요. 큰께 여기다가 얼마나 더 보태야 될란지. 어허 점잠장께 그것이 무슨 소리요? 장바닥 장사치 흥정도 아니겠고 서로 체면 생각해서 눈치껏 곱쟁이로 채우든 말든 할 일이제 원 그리 짜잔한 배포로 어디 관리를 출세하겠소? 죄송스럽구만이라 지가 다 알아서 이따가 저녁참에 다시 찾아뵙겠구만요. 김 지서장은 허둥거리며 옆걸음질을 저 방을 나갔다. 남인태는 출근을 하자마자 안전지대에 있는 면부터 골라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유로에서 빨갱이들을 몰아낸 걸 박주임도 알지요? 거기 지서가 비어서 사람을 채워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박주임이 가져야 될 것 같소? 남인태는 지극히 사무적인 듯 건조한 소리로 이렇게 운을 떼었고 상대방 쪽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아니, 서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로로 저를 보내시다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안으로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남인태는 서로 다른 날을 잡아가며 지서장들을 하나씩 요리해 나갔다. 그러는 사이에 벌교의 백남식으로부터는 왜 빨리 경찰 병력을 배치하지 않느냐는 독촉 전화가 사흘 거리로 걸려왔다. 이미 차석 이하의 경찰은 배치시켜놓고 있었으므로 남인태는 이런저런 이유를 그럴싸하게 붙여대며 여유만만하게 목적 달성을 해나갔다. 그러던 중에 이근술 지서장이 엉뚱하게도 자원을 하고 나섰다. 저런 얼빠진 새끼 봤나? 누가 지공 알아줄까봐 나서는 건가? 나서긴? 남인태는 담배꽁초를 내던지며 혼자 역정을 냈다. 아직 접촉하지 못한 지서장이 두어 명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원자가 나서버린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놈이 쥐어지르고 싶도록 밉고 뜨닷없이 날아가버린 돈이 아까워 배가 아팠지만 남인태는 꾹꾹 눌러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놈이 초장에 자원을 하고 나섰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를 생각하며 한편 그런저런 내막을 전혀 모른 채 유로면으로 자리를 옮긴 이근술 지서장은 그날부터 빙그레 웃는 얼굴을 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껑충하게 큰 키에 얼굴마저 펑퍼짐하면서 길었다. 그래서 키는 더 커 보이는 데다 얼굴 전체에 담긴 선하디선한 웃음은 큰 키와 함께 그 인상을 그야말로 싱겁게 보이도록 하고 있었다. 회천면에서 새로운 이 주임이라고 허느만요. 요 북새통에 사시기는 좀 어떠신게라. 그는 이런 식으로 집집을 들여다보며 인사를 하고 다녔다. 도로 그를 알아보는 남자들도 있었다. 아이고매 그 말로만 듣던 미륵주임님이시구만이라. 이런 말로 반색을 하는가 하면 오랴 그 고지님 말 아니 좀 어시냐 욜로자 만지시제라. 어떤 남자는 개면적은 얼굴로 마루를 더듬거리기도 했다. 그 남자가 당황스럽게 삼켜버린 말이 무엇인지 알면서 이 주임은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얼굴에 담고 있었다. 자신에게 붙여진 점잖은 별명이 미륵주임이었고 장난스러운 별명은 말자지 주임이었다. 허우대가 크니까 그것도 크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별명을 붙인 모양인데 듣기가 좀 쑥스럽고 민망해서 그렇지 그는 속으로는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남자의 뿌리고 기둥이고 중심인 그것이 크고 실하다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는 말자지라는 상스러운 듯한 별명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호감이 깃들여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만약 개자지도 아니고 토끼자지나 쥐자지라고 몰아댔더라면 어쩔 것인가. 그런데 이근술의 자기 별명에 대한 이해도 다소 빗나가 있었다. 그 별명에 사람들의 악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했지만 그가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의미가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허우대가 큰 사람처럼 행동이 민첩하지 못했으며 특히 그 목소리는 평균 이하로 느릿거리면서 얼굴만큼이나 부드러웠던 것이다. 태평스럽도록 느린 목소리가 부드럽기까지 해서 그의 행동은 더욱 느려 보였다. 별명은 여기서 비롯되고 있었다. 그의 별명 앞에는 늘어진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었다. 주임님, 날도 추운데 뭘라고 그래 집집마동 다니시는 게라? 그렇구만요.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안 좋구만요. 버리장머리도 없어지고요. 차석이야 경찰들의 반응이었다. 그려? 다들 앉아보더라고. 자네들 앞으로 나하고 일하려면 나아가 하는 말 똑똑하니 들어두더라고. 우리 경찰이란 것이 무엇인지 다들 알겠지? 민중의 지팡이 아니더라고. 말만 뻔지르르 허게 내걸지 말고 실제 행동도 그렇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하는 바이여. 나는 일정 때부터 순사질을 험스러도 순사가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여. 인자 일정 때도 아닌디다가 이름도 순사가 아니라 경찰로 달라졌은께 우리 생각도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네. 서민영은 순천에서 넘어오고 있었다. 그는 기차의 창밖으로 하염없는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1월에 주임한 가득한 황량한 들판이 연이어 지나가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도 들판의 추위가 그대로 옮겨와 있었다. 그의 의식 속에는 겁에 질린 대로 질린 12명의 핏기 없는 모습이 얼어붙어 있었다. 법정의 구형 장면이었다. 낯을 들었던 농부는 사형이었고 나머지 11명은 5년 징역이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저로선 최선을 다한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나마 변호사를 대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사형을 구형받았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상소를 하시겠습니까? 변호사의 이 말에도 그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기각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법원 실정에 상소는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했고 아무리 많은 돈을 쓴다고 해도 제주를 살해한 자기를 사형에서 구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법원 분위기이기도 했다. 서민영은 우울과 함께 깊은 허탈에 빠져 있었다. 서민영은 절름거리며 역 앞마당을 걸어가고 있었다. 안녕하신게라? 또 순천 댕겨오시는구만요. 지구만요. 재판은 뭐지 돼가고 있단가요? 염상구는 고개를 꾸벅해 보이며 물었다. 바로 앞에 있는 염상구를 아주 먼 눈길로 바라보듯 하며 서민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염상구를 해치듯 하며 걷기 시작했다. 저 쩔뚝발의 빙신이 저것? 사람 알기를 쥐 존만도 못하게 한단 말이요? 저것을 팍 그냥? 염상구는 침을 내뱉었다. 그러나 그건 오기였을 뿐 그의 마음에 서민영은 언제나 어려운 존재였다. 풍채도 없고 입성도 꾀죄죄하고 권세도 없는 데다 다리는 절름거리는 병신인데도 왜 그 앞에만 서면 기가 죽고 주눅이 드는지 모를 일이었다. 학식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뼈대 있는 양반이라서 그런가? 남에게 흉잡힐 일을 안 해서 그런가? 그의 몸에서 풍기는 냉기 같기도 하고 찬바람 같기도 한 그 범접하기 어려운 기운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에라 쩔뚝발이 서민영이야 서민영이고 나는 난께로. 염상구는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내깔기다 말고 옆구리로 손바닥을 갖다 댔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는데도 총 맞은 자리가 문득문득 맞바람이 통하는 것 같은 시린 느낌이 들어 그때마다 손바닥으로 옆구리를 누르고는 했다. 이거 수술이 잘못된 것 아니다요? 전 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상스럽게 웃기만 하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다른 큰 병원에 가서 알아봐도 좋지만 수술엔 이상이 없어요. 총을 맞고 수술을 하고 했으니 아무리 완치가 된다고 해도 다치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인데다 총을 맞은 충격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 부분에
맞바람이 통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회복되고 신경이 안정될 때까지는 어쩔 방법이 없는 일입니다. 염상구는 옆구리에서 손을 떼며 걸음을 옮겼다. 그 자리는 맞바람만 통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귀나 코보다도 추위를 먼저 타서 시리고 아린가 하면 꿈에서는 거기로 창자가 다 흘러나오기도 했다. 강동식을 죽인 대가가 자신의 몸에 그렇게 분명히 찍혀 있었던 것이다. 그건 강동식 이놈의 귀신이 붙은 것처럼 기분 나쁘고 재수없는 일이면서 사사로운 원한이 없는 입장에서 더없이 죄스러움을 갖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외서댁에게 쌀 열 가마니 값을 줘서 장흥으로 떠나보낸 것은 가슴 편하고도 마음 홀가분한 일이었다. 그가 외서댁을 찾아갔다 돌아온 다음 며칠이 지나 외서댁의 어머니 밤골댁이 그의 집을 찾아왔다. 자네 말 듣고 요리조리 많이 생각해보고 이리 찾아왔네. 내 딸년 신세 절이 된 것이야. 다 지 팔자 속안으로 치고 앞일만 생각해보더라도 딸린 새끼가 있으니 제가나 지대로 될 것이며 제가를 헌다여도 아시 팔자 그런 년이 무신 팔자치레가 지대로 되겠어? 나 생각이나 자네 생각이나 매일 반인디. 그려 어쩌 그럼 뒤를 봐줄 심산인지 자네 생각을 들어보세. 어허 실답지 않소. 나 맴이 벌써 변해 풀었소. 고개를 외롭고 온 염상구의 대꾸였다. 왔죠? 왔다. 배떼지 빵꾸 포도시 떼와놓게. 인자 귀창에 빵꾸 내려고 그리 소리 지르고 그요? 시방? 마음이 변해 불다니? 그 무신 쇠빠질 새 날아가는 소리요? 네가 사람을 뭘로 보고 이 지랄이요? 지랄이? 밤골댁은 곧 염상구의 눈을 찌를 듯이 사태질을 해대며 소리쳤다. 어쩌요? 애맨 소리 듣는 맛이? 가슴에 콩 얹으면 톡톡 튀겄째라? 눈을 가느스름하게 뜬 염상구는 밤골댁을 쳐다보며 능글맞게 웃고 있었다. 무슨 소리요? 밤골댁은 그때서야 자신이 지난번에 염상구에게 했던 억지소리의 가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근디 외서댁도 마음이 통한 것이요? 맴이 통하나 마나 지 신세 각다분 얹게 자네하고 일 매듭 짓고 나가 살살 달게면 말 듣겄제? 어째? 그것이야 장모님이 알아서 하시오. 염상구가 담배를 뽑아들며 불쑥 말했고 워메 연병한다 문딩이? 밤골댁이 화들짝 놀랐고 야야 네 저 집으로 장계 들기로 했다냐? 그때까지 바짝 쪼그리고 앉아 말의 내용을 알아내려고 눈만 깜빡거리고 있던 호산댁이 아들의 팔을 덥석 붙들었다. 뭐 질게 말할 것 없이 쌀 닭가마니로 터잡고 해먹을 만한 장시가 없고 이왕 맘쓰는 짐에 열 가마니를 주기로 했소. 밤골댁은 잠시 어리둥절해졌다. 기껏해야 네 대가마니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갑작스러움에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놀라움을 드러낼 수도 없어 밤골댁은 난감해져 있었다. 어째 심에 안 차시오? 염상구가 눈을 찌뜨며 물었다. 아니시 아니요. 그만하면 된상 10분에. 밤골댁은 서둘러 대답했다. 염상구가 쌀 열 가마니를 선뜻 내놓겠다는 것하고 밤골댁이 많아야 네 대 가마니를 기대했던 것하고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 경제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힘 안 들이고 모은 돈으로 장터에서 고리대금까지 하고 있는 염상구의 입장에서는 쌀 열 가마니 정도는 손쉬운 것이었고 시집 가기 전까지 쌀 한 마를 먹었으면 잘 얻어먹고 산 것으로 치부되는 소작인의 비난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밤골댁에게 쌀 열 가마니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아닐 수 없었다. 아이고 상구야 네 맘 한번 잘 먹었다. 죄는 진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가더라고. 함은 그리 맘 써서 네가 헌일 깨끗하게 뒷감당해야지 복받제. 나가 인자서 허는 말이다만 그간에 저 맘씨 너른 밤골댁이 아그 엄씨가 짜내는 저설 안 내풀고 고의 받아갖고 쥐도 새도 모르게 나한테 남겨줘서 네 새끼를 키웠니라.
그리 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즐기는 못할 일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끼와 애미가 품고 키우는 것이 순리고 법칙인께 쌀 열 가마니 아까워라 하지 않고 네 참말로 마음 잘 썼다. 시상 사람들이 다 네 잘했다고 할 거이다. 호산댁은 쌀 열 가마니가 어린 것의 양육비로 건너가는 줄 알고 진정으로 기뻐하며 말하는 것이었고 염상군은 어머니의 그 장님 문고리 잡듯 하는 말이 별로 손해될 것 없다 싶어 막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밤골댁은 염상구가 침묵하고 있는 속마음을 어머니가 대신 말하는 것이라 헤아리면서 평생 살 미천을 장만한 마당에 애 하나 더 키우는 것쯤이야 어려울 것 없다고 작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쌀 열 가마니 값과 함께 아이도 데려갔고 외서댁이 벌교를 떠나기를 원해 염상구는 백남식에게 강동식이가 이미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그녀가 장흥으로 떠나도록 길을 터주었다. 염상군은 다방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또 옆구리로 손을 옮기며 회정리 삼구 쪽으로 먼 눈길을 보냈다. 찬바람 속에서 진하고도 끈끈한 외서댁의 채취가 물큰 맡아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콧날개를 벌렁거렸다. 그러나 그 육감적인 냄새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꼬막맛이 제철인 이 깊은 겨울에 그 꼬막맛처럼 짠득짠득하고 쫄깃쫄깃한 그 맛에 전신을 찌릿찌릿 녹아내리며 따스한 아랫목에 눕고 싶었다. 그녀의 풍성한 젖가슴과 탄력 좋은 알몸이 눈앞에 어리거렸다. 그 맛만을 생각한다면 외서댁을 마누라로 삼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맛만으로 세상살이를 끝낼 수는 없었다. 언제까지나 청년단에 빌붙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벌교 바닥에 이렇다 할 유지가 될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가만히 있거라. 그 장관놈 이름이 뭐시더라? 최익달이 젓가락을 두어 번 상바닥에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에치슨이지요? 유주상이 불고기를 질겅거리며 말했다. 맞소, 에치슨이. 그 에치슨인가 뭔가 하는 미국놈이 영판 느자고 없는 놈이요. 지까진 놈이 먼디 쪽집게로 휜털 뽑듣기 우리나라만 쏙 빼놓냐 그 말이요. 수수말리 바깥에 앉아서 빨갱이들이 요리 난립한 곳 꾸미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요. 최익달은 열이 받치고 있었다. 위원장님 말이 맞으시오. 태평양 그 너머에 태평치고 앉아서 여그 위태한 사정 모른께 그런 시건방진 결정을 내린 것이오. 빨갱이들이 저리 죽자사자 지독시럽게 덤비는 것을 알았음사 어찌 그런 결정을 내렸겠소? 윤삼글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동조하고 나섰다. 글쎄요, 문제는 에치슨이란 한 장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에치슨이 아니라 미국 정부고 에치슨이야 담당 장관으로 발표만 한 것뿐이지요. 그리 되면 그거 더 큰 문제 아니오? 최익달은 두려움을 드러낸 채 흥분한 어조였다. 보나마나 빨갱이들이 더 날칠 것이고 종당에는 빨갱이 손에 나라 엎어먹는 것 아니겠소? 윤삼거리 화를 터뜨리듯 말했다. 요거 참 예산일이 아니시? 미국이 어쩌려고 맴이 그리 변해버렸을까? 미국이 지키는데도 빨갱이들이 그리 악착시럽게 나댔는디 미국이 손띄는 날에는 더 말할 것 뭐 있다고? 그나저나 우리 신세가 큰 탈락에 생겨버렸네. 최익달이 금방 풀죽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미국이 갑작시리 도망을 허는 것도 아니겠고 어째 우리를 서자부딪기 허는 것 같으요? 윤삼글이 불안한 낯빛으로 유주상에게 물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요. 하나는 미국이 우리나라 공산당 정도는 자신 있다 허는 좋은 쪽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우리나라 정도는 지켜줄 필요가 없다 허는 나쁜 쪽으로 보는 것이지요. 하몬, 유 조합장 생각으로는 어떤 쪽일 것이요? 글쎄요, 그걸 알 도리가 있나요? 신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시끄럽기만 하지. 나라에서도 미국 속을 모르고 있는 눈치거든요. 미국도 넉나간 놈의 나라요. 아, 우리나라가 그 쪼까난 대만만도 못하다 그것이요? 윤삼거리 버릇대로 밥상을 내리쳤다.
가만 있어 보시오. 제익달이 윤삼거를 제재하며 만일에 미국이 우리들 더는 지켜줄 필요가 없다 했을 적에 나라에서는 어쩔 심판일 것 같소? 그거야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은 입장이니까 미국을 향해 그 결정을 바꿔달라고 말하겠지요. 허나 떡들 줄 사람이 줘야 먹는 것이지 안 주기로 작정을 해버리면 아무리 졸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 이거 참 미국이 뜬금없이 어쩐 일일까? 사람 복통에 죽을 일이시. 가만히 있으시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가 요리 탁상 공론만 하고 앉았을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그 못대먹은 정책을 바꾸라고 좌익 척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군 단위로 궐기대회를 대대적으로 엽시다. 좋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런 총구석에서 그래봤자 우리 목만 아픈 김치국만 마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리오면 우리는 아무 방책도 없이 빨갱이들 손에 목심이고 재산이고 다 뺏길 때꺼정 기둘리자 그 말이오? 윤삼거리의 눈을 부릅떴다. 그럴 리야 있나요? 미국 생각이 아직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서 마음 다급하게 먹을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다려 봐야겠지요. 그나저나 미국이 우리를 이쁘게 보고 그 안전보장선인가 방어선인가에 우리나라도 끼워 넣어줘야지. 그러나고 미국이 손을 떼는 날에는 우리들 신세는 참말로 동양아치의 쪽박 신세가 되는 것 아니겠소? 이거 참말로 큰탈이오 큰탈. 제익달이 또 뭉텅이진 한숨을 토해냈고 윤삼골도 따라서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국의 태평양 안전보장을 알래스카,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선으로 한다는 언명에 따라 한국이 제외되자 새로운 근심거리를 안게 된 것이다. 그것이야 아직 멀리 있는 문제니까 너무 걱정들 마시고 바로 코앞으로 닥친 농지 개혁이나 손해보지 않도록 단속들 잘하십시오. 요새 젊은 자기 놈들 나대는 꼴 보세요. 양반 우습게 알고 뼈대 안 부러워하지 않던가요? 그게 다 기본추를 높게 보아주는 좌익 사상에 물들고 인간 평등이라고 떠들어대는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고 해서 그런 겁니다. 나가 그란에도 유 조합장한테 상의하려고 했었는데 말이오. 명의 변경을 시키고 어쩌고 하고도 아직 남은 눈이 솔찬헌디 그곳을 싼값에라도 자기 놈들한테 찢어서 풀어야 할 것인지 그냥 농지개혁을 당해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유리하겠소? 글쎄요. 싼값이라는 게 얼만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가격 결정이 지주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아주 불리합니다. 명의 변경 날짜를 작년으로 소급 작성하는 것이야 담당 직원한테 몇 푼 집어주면 되니까 하등 문제가 아닙니다만 농지 개혁이 곧 실시될 거라는 소문이 이리 자자한데 값이 아주 싸지 않고서야 자긴들이 사려 하겠어요? 농민들도 얼마나 귀가 밝고 똑똑해졌습니까? 빌어먹을 것 나도 염전을 맹글 수도 없고 윤삼걸은 신경질적으로 성냥을 그어댔다. 그 부담도 더 중은 문제가 있어. 작년 10월에 잽혀 들어갔던 들물 것들이 풀려나갖고 또 들고 일어날 것이라던디 그 소식 들었소? 그려라? 그것들이 또 난장판을 지기면 애써 숨가든 논할라 뺏기게 될 판이오. 그것들이 다시 일어나들 못하게 막는 방도가 급선무요. 제익달이 구겨진 얼굴로 짭짭 입맛을 다셨다. 그놈들이 물줄기니 둑을 쌓겄소. 바람이니 포장을 치겄소. 또 일어나게 냅둡시다. 또 일어나기만 하면 그때는 주모자놈들을 빨갱이로 몰아치도록 손을 쓰는 것이오. 한 번 잽혀 들어갔다가 풀려난 놈들이 또 그 짓거리를 해낼 때는 빨갱이로 몰아치기가 딱 좋소. 그것 한 번 쓸만한 방법이오. 제익달이 폭넓게 고개를 끄덕였고 유주상은 의미모호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김종현과 서인출 등 7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 번의 시위로 석 달 동안이나 옥살이를 한 셈이었다. 개엄마의 집단 시위를 주동하여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민심을 교란하였으며 로 계속된 거창한 내용의 조서 탓도 있었지만 변호사가 붙지 않는 소작쟁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자꾸 뒤로 미룬 탓이 더 컸다. 우리가 진작에 다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서도 요번에 당해본 께로 법을 맹근다는 국회의원 놈들이나 법을 공평하게 시행한다는 판검사 놈들이나 뭐다 지주놈들하고 한통속이란 것이 더 확연해졌소. 거기다가 관리의 군경까지 하늘타리를 치고 있는 판이니 우리 편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도 없는 것이요. 이런 판끝에서 우리가 우리 밥통을 지대로 찾아먹자면 어찌야 쓰겄소? 우리끼리 뭉치는 방도밖에 없소. 우리가 이 시상을 삼스로 지일로 중한 것이 무엇이요? 밥을 지대로 먹고 사는 것 아니겄소? 근데 자긴들 살기 좋게 해준다는 농지개혁이 벌어지는 판에 우리는 지주들 더럽게 맞네 소작 신세만도 못하게 굶어 죽게 생겼소. 안 굶어 죽으려면 어찌야 쓰겄소. 평소에 별로 말이 없던 서인출도 말재주 좋은 김정연의 열기에 못지 않았다. 그는 자영 하대치 때문에 언행을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을 해온 처지였는데 이번 일을 당하고는 분함과 오기가 한꺼번에 뻗질러 올라 어느 면에서는 김정연보다 더 강한 발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었다. 그들이 이번에 계획하는 것은 전과 다른 방법이었다. 관을 상대로 지주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이 이쪽만 당함으로 각기 소작인별로 뭉쳐 지주 집으로 직접 치고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시래기 죽을 한 사발 비우고 트림을 한 차례 하고 나서 담배를 말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는 말에 김종현은 지게문을 팔굽으로 밀쳤다. 아재, 울 아버지가 쪼깐 오시라고 그요. 문이 열리자마자 계집아이의 카랑한 목소리가 울렸다. 네가 누구냐? 나요. 필자도 모르요. 잉? 네가 어쩐 일이냐? 저 주방을 말한 것까지 애비 탁해서 느자고 웃기는 김종현은 싹 기분이 상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불른단께라? 무슨 일로? 나가 아요? 네 여그 말고 딴 데도 신바람 댕기냐? 동수 아재한테 말이었고 인자 인출이 아재한테 갈 참이어라. 알았다. 자기 혼자만이 아닐 거라는 예감의 적중에 김정현은 이상스러운 거부감을 느꼈다. 이제 마른 오동평은 필요한 존재도 두려운 존재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지주의 편에 서 있는 또 하나의 간사한 적일 뿐이었다. 그의 꼴은 보기도 싫었지만 그렇다고 만나는 것을 기피할 이유는 없었다. 자네들이 나한테 거정 유감을 묵은 모양이제 풀려나고 나서 낯이라도 비칠 줄 알았던마 나가 요리 매셔서야 대면도를 허게 되네잉. 오동평이 마뜩 차는 얼굴로 세 사람을 둘러보았다. 오라고 호출을 해놓고 매셔라? 김정현이 툭 쏴질렀다. 아니 술 한잔 써 하자고 한 말이 자네 귀에는 호출로 듣기든가? 그런 말 못 들었소. 요런 빙신 같은 가시네. 뭐야 필자야? 오등병은 방문을 떠다 밀며 고함을 질렀다. 다 끝난 일 냅두시오. 어린 것이 어두운 뒤 신바람한 것만도 고생이었소. 유동수가 말했다. 김종현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눈길을 서인출과 유동수에게 빠르게 옮겼다. 동감을 표시하는 세 사람의 눈길이 등잔 불빛으로 흐린 허공에서 순간적으로 합해졌다. 필자야 술상 싸게 내오니라. 그 술상이 나왔다. 겸상소반에는 음식이 그득했다. 상 가운데 놓인 통째로 삶아낸 닭이 유별나게 눈길을 끌었다. 상 가운데 놓인 통째로 삶아낸 닭이 유별나게 눈길을 끌었다. 오동평이 전에는 한 번도 차려낸 바 없는 걸고 부진 술상이었다. 자, 고상도 러고 나왔는디 한잔 써 허더라고 우리. 오동평이 포개진 술사발을 하나씩 건네며 상으로 바싹 다가들었다. 요것을 그냥 목으로 냄개서는 안 된다는 무신 냄새가 폴폴 나는디라.
김종현이 우동병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 아니시 아니요. 냄새는 무슨 냄새가 풀풀 나. 고상들 허고 나왔은께 그냥 한잔 허잔 것이제. 그는 태연한 척하며 손까지 내저었다. 그러들 말고 용건부터 내놔보시오. 술 다 무거불고 우리가 어제 말 못 들어주면 본전 생각나 배창시 꾀일 것인께요. 자네 시방 나를 뭘로 보고 하는 소리요. 나가 욕가진 것 아까와 배창시 꾀일 쫌팽이고 빙신으로 뵌가? 오동평은 화를 내는 척 호기를 부렸다. 그러면 되었소. 토해낼 때 토해내더락도 말 대접해야 쓴께 묻고 보더라고. 서인줄이 가시박힌 소리를 하며 김종현의 무릎을 툭 쳤다. 어이, 하면 그래야제. 오동평이 기세 좋게 주전자를 들어올렸다. 막걸리 한 사발씩을 단숨에 비웠다. 그리고 닭부터 뜯기 시작했다. 시래기죽을 먹었을 뿐인 세 사람의 손에서 닭 한 마리는 금방 자취를 감추었다. 자네들이 각단지게 지주집으로 밀고 들어갈 심판이람시로? 그러요. 근데 말이시 글 안 하고는 안 될란가? 글 안 하게 하려면 빼돌린 돈을 도로 지자리에 갖다 놔야제라. 어허, 그리 대꾸쟁이 맹기로 말하들 말고 말시. 나 말 좀 좀 들어보더라고. 시상일이란 것이 말시 그리 무대포로 몰아 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시. 어쨌거나 간에 자네들이 그리 발사심 하는 것도 다 한평상 살아보자고 하는 짓인디. 어쩐가 나가 세중간에 서서 자네들이 지금 붙이고 있는 논을 반값에 남겨주게 할 텐께 자네들은 앞장서는 일에서 발을 빼는 것이. 그의 은밀한 말이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종현은 에라이 잡새끼야 뒤져서도 마름질이나 헤쳐먹어라 하는 말을 참아내고 있었고 서인출은 가소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유동수는 심장의 박동이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밤값이 아니라 공짜로 줘도 우리는 그리 못하겠소. 서인출의 말이었다. 김종현이 아니고 서인출인 것에 유동수는 놀라며 자가 지그자영을 타게 간다냐 어쩐다냐 생각하며 머쓱하게 건너다 보고 있었다. 아니 이 사람아 공짜로도 그리 못하겠다니 그것이 무슨 심보여? 오동평이 어이없다는 얼굴이었다. 우리는 그런 더러운 짓거리 험수로 살고 싶지 않소. 빼돌린 눈을 지자리로 안 돌려놓으면 우리는 끝가정 한 덩어리로 뭉쳐 덤벨 것인께 그리 아시오. 이야 끝났소. 김종현이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서인출이 일어났고 유동수도 따라 일어났다.